안녕하세요. 럽 베이킹입니다. 오늘은 아주 촉촉하고 진한 보석 브라우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뻐서 선물하기도 좋은 비건 브라우니 같이 만들어 볼까요? 순두부는 뜯자마자 바로 계량해 주세요. 봉지를 열어두면 물이 분리돼서 정확한 계량이 어렵습니다. 바나나는 껍질을 벗기고 굵은 섬유질을 제거한 다음에 50g을 계량해 주세요. 바나나 잼을 좋아하신다면 익은 바나나를 사용하시고 싫다면 연두색 바나나를 사용하세요. 메이플 시럽 50g도 넣어주세요. 코코넛 밀크는 농도가 진한 캔 제품으로 사용해주세요. 유기농 설탕 15g과 소금 1g도 넣어줍니다. 향이 없는 식물성 오일 22g도 넣어주세요. 블렌더로 잘 갈아주세요. 가루 재료들을 체에 쳐서 넣어줍니다. 굵어서 체를 통과하지 못하는 아몬드 가루도 툭툭 털어서 넣어주세요. 가루가 날리지 않을 정도로만 주걱으로 섞어주세요. 계속 주걱으로 저어도 되지만 빠르게 섞기 위해서 블렌더로 한번 갈아줄게요. 제 팔은 소중하니까요. 다크 초콜릿 20g을 전자레인지에 30초에서 40초 데워서 초콜릿이 녹기 시작하면 한번 섞어주시고 10초 더 데워서 섞어주고 또 10초 더 데워서 섞어줘서 초콜릿이 완전히 다 녹으면 반죽에 넣고 빠르게 섞어줍니다. 촉촉한 비건 브라우니 반죽이 완성되었습니다. 반죽을 짤주머니에 넣어서 보석 몰드에 담아줄게요. 짤주머니의 끝이 1cm가 되도록 잘라주세요. 구멍이 너무 커지면 반죽을 깔끔하게 짜기가 힘듭니다. 반죽은 90% 정도 채워주시고 다 짜고 나면 짤주머니를 반대로 들어서 반죽이 흐르지 않게 해주세요. 보석 몰드 하나에 건 크랜베리를 한 알씩 넣어주세요. 너무 깊숙이 넣으면 브라우니 표면으로 올라오게 되니 넣고 살짝 덮어만 줍니다. 165도로 예열된 오븐에 20분간 구워주세요. 잘 구워져 나온 보석 브라우니는 예쁜 면이 윗면이 되도록 해서 식혀주세요. 실리콘 몰드 설거지할 때는 스펀지 젖병 세척소를 사용해보세요.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을 수 있어요. 브라우니를 선물하시려면 초콜릿 열구 상자를 활용해보세요. 초콜릿 상자를 조립하고 그 위에 플라스틱 용기를 얹고 33ml 유산지 컵을 깐 다음에 비건 브라우니를 한 개씩 올려주시면 됩니다. 형편이 좀 넉넉하시면 금가루도 얹어주세요. 금액 대비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보석 브라우니는 만든 당일날도 맛있지만 그 다음날이 더 맛있습니다. 훨씬 촉촉한 식감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